안녕하세요, 달달맛입니다. 오늘은 흔하지 않은 메뉴, 갑오징어 부쌈을 먹으러 갈 건데요. 여기 사장님 음식 솜씨가 정말 끝내주는 곳입니다. 요리부터 반찬 하나하나까지 거를 타선이 없이 완벽함을 자랑하며 누가 가도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간 제한 없는 끝나지 않는 특급 이벤트, 가게가 없어질 때까지 소주 한 병이 평생 공짜입니다. 음료수로 대체 가능하며 점심 특선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꼭 달달맛 영상 보고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서비스 챙겨주시면 됩니다. 인천 용현동에 위치한 오복집입니다. 영업시간은 11시부터 23시, 점심 특선은 11시부터 15시, 매주 일요일은 정기 휴무입니다. 점심엔 식사, 저녁엔 술집으로 운영하는 곳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주차는 가게 앞에 한 대 정도 될 수 있고, 가게 근처 길가에 주차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점심엔 돼지 고추장찌개, 바지락 고추장찌개 두 종류가 있고 차차 늘려 나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안주 종류가 보쌈을 중심으로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내부입니다. 음력은 1년 조금 넘었으며 아담한 편이죠. 테이블 7개 정도가 있고 깔끔 청결 깨끗 그 자체입니다. 동네 아지트로 딱 좋은 분위기로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메뉴판입니다. 메인은 갑오징어 보쌈이라 보면 되고 계절에 따라 메뉴가 조금씩 계속 바뀝니다. 지금 메뉴에 있는 돼지 바지락 고추장찌개는 25,000원이지만 점심 특선에는 2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갑오징어 보쌈과 돼지 고추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메뉴가 상당히 많고 바뀔 수 있으니 메뉴판을 잘 봐야 됩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한상 차려졌습니다. 아주 신선한 알배추와 장조림, 감자조림, 열무김치 두 종류가 나오며 즉석에서 무친 겉절이와 어리굴젓, 고추, 마늘, 새우젓, 쌈장이 나오고 오이비역, 냉국까지 나왔습니다. 탕 종류를 안 시킨 분들한테는 계절에 맞게 국물이 제공되며 여름엔 냉국, 겨울엔 따뜻한 게 나옵니다. 갑오징어 보쌈의 구성 중 하나인 보쌈이 나왔습니다.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버너 위에 올려주시는 것도 참 좋았고 그냥 딱 보기에도 엄청 야들야들하고 촉촉해 보이죠? 그 와중에 반찬들이 진짜 미쳤습니다. 하나하나 정말 정갈하고 맛있으며 손 안 가는 반찬이 없을 정도로 모두 메인급으로 나오며 여기서 사장님의 음식 솜씨를 엿볼 수 있죠. 그리고 더 대박은 반찬들이 거의 매일매일 바뀝니다. 빵집도 그렇게 장사 안 하는데 사장님께 여쭤보니 단골분들이 매일 같은 거 먹으면 귀여워하실까봐 매일 바꾸신다고 합니다. 열무김치 정도 빼고는 항상 바뀝니다. 이 겉절이가 정말 맛있는데 주문이 들어오면 즉석에서 바로 무쳐서 나온다고 합니다. 달달함이 강했으며 완전 밥도둑입니다. 어리굴젓도 정말 신선하고 비린내 안 나며 보쌈에 빠질 수 없죠. 어리굴젓은 리필은 안 되고 추가로 주문하셔야 됩니다. 돼지 수육은 엄청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웠는데 한 점 먹고 감탄을 했습니다. 촉촉하고 살은 부드럽고 비계 부분은 쫄깃한데 전체적으로 야들야들 느낌으로 입안에 들어가면 그냥 녹아 없어집니다. 갑오징어 보쌈의 구성인 갑오징어 무침이죠. 보쌈도 마찬가지고 이게 양이 처음엔 적어 보였는데 다 먹기 힘들 정도로 양도 많습니다. 두 분이서 갑오징어 보쌈 시키면 딱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세 명이서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갑오징어는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원래 식감이 이렇게 좋았나요? 전혀 질기지 않고 쫄깃한 느낌만 있는데 입안에 착착 감기네요. 오징어도 상당히 통통하고 새콤한 게 입맛을 돋굽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깔린 음식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푸짐하게 나오는데 직접 오시면 더 느끼실 겁니다. 역시 베스트는 손으로 삶아 먹는 거죠. 알배추의 아삭한 식감과 수육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져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최고입니다. 메뉴판에 곧 출시될 것 같은 게장도 주셨는데요. 지인이 오면서 게장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땡잡았습니다. 해산물을 많이 취급하는 곳이라 보면 되고 사장님이 요리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깔린 반찬들이 많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취향껏 드시면 됩니다. 예전에 어렸을 적에 엄마가 해준 찌개 중에 이 고추장찌개를 가장 좋아해서 맨날 해달라고 조른 기억이 납니다. 고추장의 진한 그 맛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오늘 뭔가 먹고 싶었던 음식들이 나와서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양은 2-3인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15시 이후엔 정상 가격 25,000원이지만 11시부터 15시까지 점심 특선에선 2만원에 판매하고 있고 저렴하다고 적게 나오는 게 아닌 모두 동일한 양으로 나옵니다. 돼지고기와 애호박, 감자, 대파, 두부, 고추 등등 대표적인 것들은 알차게 다 들어가 있고 가장 놀라웠던 건 돼지고기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고기 들은 거 보이시죠? 진짜 말 그대로 무지막지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거 그대로 똑같이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집에서 먹던 딱 그 맛이 났는데요. 달달 매콤함이 엄청 진합니다. 보기에도 국물 묵직한 거 보이시죠? 매운 편은 아니어서 누구나 다 드실 수 있습니다. 비벼먹기 좋게 큰 대접의 고봉밥으로 나오며 역시 비벼먹어야 제맛이죠. 고기도 잡내 하나 안 나고 고소한 게 정말 모든 음식이 다 맛있네요. 위치가 살짝 아쉽기도 한 곳인데 소문만 나면 동네 맛집으로 금방 유명해질 곳이라고 봅니다. 사장님이 요리 자체를 즐기시는 것 같고 단골 손님 하나하나 신경을 엄청 쓰시는 모습에서 느낌이 딱 왔습니다. 잊지 마시고 달달만 영상 보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면 주류나 음료수 1개 무료인 기간 제한 없이 평생 누리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